안녕하십니까. 저는 빗생TV의 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지구 행성의 숨겨진 위상과 대우주에서 차지하는 지구 행성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는 우리 80억 인류와 동물, 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존재의 기반입니다. 생명을 존속시키는 젖줄이고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혹은 지구는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중 하나로 고등 생명체가 사는 행성들 중 하나라는 정도의 관심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이 지구 행성에서 이루어가는 원대한 계획과 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뜻과 의지의 중심에 바로 지구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 행성은 거대한 대우주의 실험실 역할을 해왔으며 대우주의 종자 행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해왔고 지금까지 1주기에서 6주기까지 대주기를 거쳤습니다. 창조주의 뜻과 의지로 250만 년 전에 테라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7번째 주기를 열기 위한 실험 행성, 종자 행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험 행성은 대우주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을 그 행성에 펼쳐놓고 실험하는 행성입니다. 종자 행성은 실험 행성의 모든 결과물들이 모인 행성으로 대우주의 새로운 한 주기 동안 진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해결책을 갖춘 행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우주가 안정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우주 진화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류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난 6주기 동안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7주기에서 발생할 우주의 카르마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 행성은 네바돈 우주에서 17차원의 가장 높은 가이아 의식을 가진 다차원 행성으로 창조되었으며 이제는 18차원의 가이아 의식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행성입니다. 또한 1차원부터 18차원까지 모든 차원을 담을 수 있으며 다양하고 높은 차원의 에너지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교하고 광범위한 실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실험 행성인 지구에 이식된 대우주의 진화 결과물인 대표적인 식물종이나 동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에너지 작용들의 문제점들과 해결 방법까지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실험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지구 영단에 이식된 식물과 동물들 중에서 가장 진화한 결정체가 바로 호모사피엔스인 인류입니다. 대우주의 6주기 말에 새로운 휴머노이드형 인류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지구 행성에서 실험되었습니다. 지구 행성은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의 고향입니다. 휴머노이드형 인류에게는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우주공학기술이 적용되어 창조되었습니다. 대우주의 모든 원리가 소우주인 인간의 몸으로 압축되고 축소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모델이며 최고급 사양을 갖춘 대우주에서 최고의 생명체 외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창조주께서 최신형 모델인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먼저 영혼의 물질 체험을 최대한 극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신형 모델인 인간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구현하고 더 높은 수준의 창조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구현하면서
영혼의 물질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진화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우주의 카르마를 더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호모사피엔스는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으며 더 많은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250만 년 동안에 걸쳐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에 대한 실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초 실험뿐만 아니라 가장 난이도 높은 실험들이 가장 높은 차원의 가이아 행성의 의식을 가진 지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에너지로 표현하고 숫자로 표현하면서 모든 에너지들의 작용들을 실험하였으며 실험의 과정들과 결과물들이 모두 데이터로 기록되었으며 수집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확보되었습니다. 상위 자아 시스템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상위 자아 시스템은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하여 오류와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상위 자아 시스템과 함께 행성에 입식되었을 때 우주의 카르마가 발생하는 것 또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시드 프로그램도 정교하게 실험되었습니다. 스타시드들은 외계 행성에서 지구 행성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입식된 영혼 그룹입니다. 지구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외투를 입고 외계 행성인 자신의 행성에 최적화된 호모사피엔스의 세팅값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성에 호모사피엔스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스타시드는 지구 행성 인구의 약 1% 정도 됩니다. 스타시드는 인디고, 크리스탈, 레인보우 아이들을 말합니다. 스타시드들은 지구 행성에 살면서 대우주에 보급되는 호모사피엔스의 인간 시종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우주의 7주기에는 인간이 대우주의 우점정이 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은 인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인간 도서관이자 대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씨앗을 다량으로 보유한 호모사피엔스의 종자 행성이 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여섯 번째 주기에서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된 행성입니다. 모든 모순들과 문제점들을 모아놓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창조주에 의해 준비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실험 행성이었으며 인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진 종자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의 80억 인류 중에 약 12%는 외계 행성의 영단에 속한 관리자이거나 일반 영혼입니다. 영단 관리자란 창조주를 대신하여 행성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순과 카르마로 인하여 행성의 진화가 멈추거나 행성의 진화 로드맵에 어긋나 행성이 멸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주의 카르마라고 합니다. 새로운 일곱 번째 주기를 열기 위해서는 이전 주기에 벌어진 우주의 카르마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구 행성은 우주의 카르마를 가진 실패한 영단 책임자들에게는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자신의 모순을 찾게 되며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로부터 영의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자 행성이며 창조주가 머무는 물질세계의 잠의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 행성의 재건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종자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은 우주의 카르마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우주 행성들의 모든 카르마들을 펼쳐놓고 실험하는 실험 행성이자 감옥 행성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대우주의 일곱 번째 주기를 열기 위해
준비된 모든 실험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구 행성은 실험 행성의 모든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곱 번째 대주기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와 해결책을 갖춘 것입니다. 지구 행성은 차원 상승을 통해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쇠를 가진 종자 행성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주기에는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과 함께 실험되었던 식물과 동물들이 대량 생산되어 전 우주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우점종이 되는 호모 사피엔스의 모든 문제에 즉시 대응하는 서비스 센터의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지구 행성의 가이아 의식이 17차원에서 18차원의 창조주 의식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 행성은 18차원의 빛으로 가득 찬 창조주의 의식이 머물고 있는 창조주께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대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종자 행성입니다. 먼 훗날 지상의 파라다이스, 자미온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중심이 되어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행성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대우주 꿈이 실현되는 무대가 바로 지구 행성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행성에 숨겨진 우주적 진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